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저도 어느새 두 마리로 시작한 달팽이가 지금 수십 마리가 되어 옹기종기 열심히 상추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 동물을 키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반려동물 때문에 벌어졌던 역대급 민폐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햄스터 사와서 고양이한테 준 남편입니다. 2019년 네이트판에는 햄스터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연애한 지 5년에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젊은 부부의 와이프가 쓴 글인데요. 안 지 8년이나 되어 웬만한 건 다 알았다 싶었고 아이만 가지면 되겠다 싶은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신랑은 아기를 낳지 말자고 하였고 그러려니 하고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랑이 동물을 키우자고 하였고 아내는 강아지가 좋다고 했지만 남편이 고양이를 사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했다는데요. 고양이는 대소변도 잘 가리고 애교도 많아 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길에 박스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안에는 톱밥과 햄스터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양이 거라고 했다는데요. 고양이한테 햄스터를 던져주려고 사온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정신이냐며 화를 냈지만 그는 실실 웃더니 말릴 틈도 없이 햄스터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고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햄스터를 두 손으로 파박 때렸다는데요. 햄스터는 엄청난 속도로 도망가고 고양이 역시도 엄청난 속도로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고양이가 햄스터의 목 뒷덜미를 물었고 햄스터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아내가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남편은 봐봐 봐봐 하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멘붕에 빠져 파자마 차림으로 바로 친정으로 도망갔고 엄마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친정으로 와서는 그냥 좀 다퉜다고 하면서 집에 가자고 했지만 친정에 있었고 다음날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고양이가 정말 재밌어 하지 않았냐면서 그게 그렇게 오바할 일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시 화를 내자 소닭 돼지는 안 불쌍하냐며 고양이가 쥐잡을 때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로 거북이나 뱀이 살아있는 쥐를 먹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러운 거라며 설득했다는데요. 그러면서 고양이한테 아빠가 또 햄스터 사올게 라며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였는데 2년 전 글이니 지금쯤 결론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좋은 고양이 장난감 많은데 굳이 아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햄스터를 굳이 보는 앞에서 고양이한테 주는 건 정말 무슨 심리일지 궁금합니다. 햄스터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있는데요. 아내가 기르는 햄스터를 뱀 먹이로 준 남편입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는 둘 다 동물을 좋아해서 남편은 콘스네이크라는 뱀, 아내는 푸딩 햄스터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푸딩 햄스터가 새끼를 낳아서 혹시나 서로 잡아먹을까봐 은신처도 큰 걸로 바꾸고 분리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은신처를 봤는데 어미 혼자 있길래 잡아먹었나 싶어서 톱밥도 살폈지만 털 같은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햄스터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치웠다고 대답하는데요. 뱀을 주기 위해 냉동실에 얼려놓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길래 냉장고를 보니 정말로 7마리가 지퍼락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쳤냐고 물어보니 어미가 애들을 무는 것 같길래 뱀 밥이 떨어져서 어차피 사야 될 거 그냥 뱀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며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하긴 하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욕을 하자 남편도 같이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냉동실에서 한 마리를 가져와 뱀한테 먹였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베플은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뱀술 담그라고 남한테 주라고 하거나 큰 솥에 넣고 푹 고아버리라는 글이었는데 뭘 해도 정말 너무너무 열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너뜨릴 뻔한 캣디디입니다. 캣맘이나 캣디디라고 해서 길고양이들한테 먹이 주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마음에 그렇게 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고양이들이 차 밑을 좋아한다고 벤츠 밑에다가 사료를 넣어놔서 출고 5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벤츠는 광택을 돌렸다고 하기도 하고 너무 욕을 먹자 아예 공무원을 사칭하여 이런 전단지를 벽에 붙이기도 하고 목줄에 묶여있는 고양이가 불쌍하다면서 그 고양이를 훔친 후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내버려두고 가기도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 고양이는 더욱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책임비 혹은 고밥비라는 명목으로 본인이 먹이를 줬던 고양이를 분양하고 돈을 받는 일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히 불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2016년 한 길고양이가 신천중학교 창고벽에 올라가서 갇히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고양이를
돌보던 캣데디는 중학교 행정실에 구출 작업 허가를 요청했지만 중학교에선 잘못하면 창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캣맘 카페 회원들이 단체로 학교는 물론이고 송파구청과 송파구 교육청에 전화를 하여 항의를 했다는데요. 결국 학교에서 작업 허가를 냈는데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여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개학이 하루 남은 어느 날 두 명의 캣데디가 무턱대고 망치로 콘크리트를 부수고 있다면서 전문 철거 기술자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글을 남기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망치로 부수고 있는 벽이 내력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내력벽은 하중을 지탱하여 구조물 기초로 전달하는 벽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기둥같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아주 건물의 중요한 벽인 건데요. 이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있었던 것이었고 잘못했다간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력벽은 청공 자체가 불법이라며 붕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그는 학교의 기술자가 알아서 할 거라는 여러가지 변명을 하다가 결국 모든 댓글을 삭제하고 빤스런 해버리는데요. 결국 고양이는 구출했다고 하고 여러가지 구출하는데 들었던 인건비와 여러 비용들을 모금을 통해 충당한 후 해당 캣데디는 모든 카페 활동을 멈추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고양이를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 2016년에는 한 캣맘이 송파구에서 한 아파트 상가 옆에 밥그릇을 항상 놔뒀다고 합니다. 해당 상가의 입주 상인은 이를 싫어했고 밥그릇을 몰래 치웠다고 하는데요. 이를 안 캣맘은 해당 상인의 화물차 뒤에 실려있는 그물망에 담배꽁초를 던져 차를 완전히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사흘 후에는 상가 바깥에 있는 상인의 창고 지붕에도 담배로 불을 붙여 창고도 불태웠다고 합니다. 둘 다 초동 진화를 하지 않았으면 큰 화재가 일어날 뻔했었는데요. 결국 캣맘은 잡혔고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거의 주인처럼 행동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본인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요. 전주의 한 가게 주인은 2013년 들고양이를 가게 앞으로 데려와서는 사료를 주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지나가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해당 푸들의 주인은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고양이를 돌보던 캣맘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넘겨지는데 캣맘은 내 고양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업주가 주인이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캣맘 캣데디에 대한 여러가지 민폐사건들이 지속하여 나오다 보니 한 아파트 단지는 공식 인증 캣맘 데디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리게 되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고양이를 돌봐 줄 입주민을 선발할 예정이며 공식 인증 고양이 급식대를 제작하여 사료를 주되 모든 사료값 값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었는데 결국엔 지원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아 미인증된 길고양이 사료 그릇을 통보 없이 모두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어떤 캣맘은 먹이를 몇 번 챙겨줬더니 한 달 전부터 고양이가 집 앞 현관문에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는데요. 처음에 물 청소를 하고 넘겼는데 하루에도 5-6번을 싸서 찌린내가 진동을 하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와서 오줌을 싼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밥을 주고 있지 않은데도 오줌을 싸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었는데 현관 앞에 화장실을 놓으라는 조언은 현실성이 없다며 처음부터 입배를 놓습니다. 결국 고양이 습성에 대한 이해 없는 무조건적인 먹이 주기는 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